오늘 역대급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나? 밖에서 단둘이 술 마시는 남사친 대 여친 집에서 단둘이 공부하는 남사친. 자, 둘 다 엄청 싫을 것 같은데요. 아, 벌써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회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 아니, 남녀가 네네. 한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오, 어떻게 되는데요? 나야 모르지. 한 방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경험이 있어야지 나야지.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상황 너무 싫죠? 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차라리 술 마시는 게 나아요. 오.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영화 기생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후 씨하고 여학생하고 공부해요? 뽀뽀하잖아요. 그래요. 뽀뽀하고 있어요. 그게 최우식이어서 뽀뽀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선생이었어도 뽀뽀를 했고요. 누가 있어도. 야, 이쪽부터 몇 살이야? 몇 살이냐니까? 아, 누가 있어도 한 방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구와 함께 한 방에서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한다? 이거.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풀 수도 있습니다. 오, 어, 뻥 터졌는데 앞에 남성분이. 넌 또 무슨 생각이야? 야, 얘기 들어보자. 야, 뭘 푸는데? 들어가. 아, 들어가 보자. 어? 예? 끈을 푼다는데요? 끈을 푼다고요? 야, 이거 쓰레기네. 아니죠. 뭘 풀어요? 핸드폰 잠금화면을 풀잖아요. 공부 안 하고 핸드폰 잠금화면 풀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재밌는 거 보고 공부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저를 방해를 합니까? 저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점 두 번째 뭐예요? 공부 잘하고 이제 섹시한 남자를 우리 여성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내생남. 내생남. 크, 내생남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거에 빠지면 답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술 잘 먹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뭐 순생남이라고 해? 순생남이라고 하냐고. 안 하잖아. 뭐야 그냥 주정뱅이, 진상 뭐 이런 걸로 하잖아. 그래서 주정뱅이, 진상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은 뇌생남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뇌생남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어.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인기가 많죠. 저도 솔직히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 혹시 뭐 저랑 뭐 사귀실 분 있습니까? 저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인데. 저랑 한번 사귀실, 결혼하실? 아, 저도 사자로 끝나요. 예? 장의사라는데요? 장의사? 그러니까 내가 개그하기 전에 장의사 했다는 거야? 저 결혼하실 분 없어요? 왜 없지? 예. 무슨 사예요? 웃혔어요. 야, 네가 장의사 해놓으니까 웃혔다가 웃기냐? 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술 먹어서 뭐 이거 여사친이랑 여자친구 만나서 해봤자 쓸데없는 말 계속 주고받는 거야. 막 허튼수. 그리고 술 먹으면서 하는 말은 뭣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구닥다리 옛날 이걸로 사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내 여자친구 남사친 방에서 단둘이 있는데 갑자기 남사친이 내 여자친구한테 야, 이거 미분 조건 어려운 건데 이거 풀면 나랑 사귀는 거다. 무조건 사귀지. 이거 안 사귄다고? 이거 보는데 안 사귄다고? 무조건 사귄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대답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남자분.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내가 여자친구의 남사친이에요. 그럼 여자친구가 나랑 단둘이 방에서 여자친구 방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자친구랑 둘이 술 먹는 게 나아요? 아, 공부를 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아,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여자친구 방에서 내가 단둘이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옆에 여자친구야? 나 서울대 가겠는데? 자자자 시끄러 잘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이 남사친이랑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 남사친 이게 무슨 약자야? 어? 뭐? 남자 사람 친구? 아니야 이거. 뭐 남자 사람 친구야. 남사친의 약자나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사귈 친구야. 오. 그러니까 잠재적 남친이란 얘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야.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랑 술까지 마셨어. 그럼 술 마셨으면 빨리 곱게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이것들은 또 뭐 술도 먹었겠다 추억 남기겠다고 한다는 짓거리가 뭐? 인생 내 거. 인생 내 거. 이제 그
찐 여사친끼리 무슨 뭐 인생 내거 찍는데 입술 왜 쭉 내밀고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거 뭐 하려고. 어? 자, 잘 들어. 나 때 인생 내 컷아. 태어날 때 한 컷, 결혼할 때 한 컷, 죽어서 한 컷, 제사상에 한 컷. 이렇게 관혼상제, 이게 인생 내 컷이야. 관혼상제. 태어나서 죽는 게 인생 내 컷이지. 뭐 이러고 찍고 입술 내밀고 찍고 뭐 어깨 동무하고 찍고 뭐 말같이라는 짓을 하고 있어 이것들이 말이야.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이것들 술 마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님 처음 뭐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뭐 주변 사람들 근황 소식 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애 얘기로 쓱 넘어가니까 남사친이 야 네가 그러니까 아직도 남친이 없는 거야 이 자식아. 그러면 여사친이 남사친 헤드락 걸어가지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야 너 누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찝찝 많이 컸네 이 자식. 뭐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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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헛소리 짓고 그러다 갑자기 술 올라가지고 진지해져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우리 40살까지 솔로면 둘이 결혼해. 우리 40살까지 솔로면 둘이 결혼하자. 어이씨구 쇼들하고 있네. 무슨 남사친 여사친끼리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 이거 막 이 봐봐. 이 둘이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야. 이게 무슨 보험이야? 어? 뭐 40세 만기 보험이야. 40살 되면 꼭 결혼하자 이것들 금방 이게. 그렇게 인생 내 것 찍고 다 찍고 뭐 40살에 결혼할 거 다 하면 소맥이랑 닭발이 맛있다고 칠일 학코님이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실제로 아니, DM으로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로 없으면 하지 마요. 그만해요. DM까지 받으면서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요. DM으로 와. 아 무슨 DM을 보니까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내가 말로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가 본데 네. 제가 실제로 이거 상황극으로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한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해도 상관없다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남성분인데요. 예. 상관 진짜 없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자친구로 오신 거예요? 예,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두 분 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두 분 나와세요. 상관없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요? 자, 아, 진짜 상관없어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 자,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네. 분인데요. 네. 잠깐만 이거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방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공부를 할 건데 조금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화가 난다. 그러면은 여기는 박으로 제 머리를 때리면은요. 그 상황은 끝내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칠 일은 없겠죠. 네. 자, 일단은 예. 괜찮다고 했거든요. 예, 예. 자, 상황극. 예, 방에서 예. 공부를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예. 오랜만에 이름이 어떻게 된? 이소영이요. 소연이. 소영이. 네. 소연. 영이요. 소영. 네. 아, 소영이. 자, 이제 상황극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야, 소영아. 아, 오랜만에 네 방에서 공부한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 야. 남자친구 잘 지내냐? 술 먹으러 갔지. 술 먹으러 갔어? 야, 네 남자친구는 그랬네. 술이나 퍼먹고 그게 뭐냐? 야, 그때 사진 보니까 야, 몸도 이렇게 크고 왜 옷도 검은색만 입고 다니고. 야, 그런 애를 못하러 만나. 야, 뭐 최근에서 뭐 싸운 일은 없어? 있지. 뭐 때문에 싸웠어? 나 원래 술 먹으러 갔더라. 오. 야, 그럼 쓰레기랑 왜 사귀는 거야? 야, 몰래 술 먹으러 가고 그래? 야, 그래도 너 성격 그렇게 더러운데 어휴, 네 성격 누가 받아주겠냐? 그래도 오래 사귀었는데 야, 이 세상 남자 중에서 네 그 까다로운 성격 받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빼고. 네. 자. 아, 야, 미안하다. 참습니다. 야. 참아요. 아,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아, 야, 무슨 얘기야. 야, 책표 공부나 하자. 야, 근데 내가 손금 보는 거 배웠는데, 야. 손금 한번 봐도 되냐? 이거 내 정확하거든. 아 진짜로. 야 이거 뭐 손금. 자, 네. 야 너 진짜 오래 사네. 머리도 엄청 똑똑하고 돈도 엄청 많이 버네. 야 근데 그거 알아? 여기 여자 손금 여기 이렇게 끝나 있잖아. 근데 남자 손금 여기 끝나는 데는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맞으면은 둘이 천생연분이래. 오. 딱 맞네. 자 참습니다. 아 참아요. 자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네. 오. 아 야, 내 자꾸 야 얘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헛소리만 한다. 야, 내 이상한 거 배워서 그래. 야, 공부하자. 공부하자. 야 전화 왔다 너. 받아. 남자친구 전화 왜 안 받아?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이거 진짜 진짜 뻥안 치고 나 혼자 상황극하는 것 같은데 진짜 눈에 뭐가 들어갔어. 진짜 상황극이 아니라 진짜 눈에 들어갔어. 야 눈에 뭐 들어갔는데 눈 좀 불어주면 안 되냐, 소연아? 너 얘 안 좋아하지? 야, 나 네 여자친구랑 공부하다가 서울대 갈 뻔했어. 나 하버드 장학생 될 뻔했다. 지금 뭐 내가 뭐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 주제 가지고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남사친 여사친 이거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사람이야. 어디 금방지게 말이야.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친구는 절대 없어. 여 뭐 방청 온 사람 중에 커플이 아니라 남사친 여사친 그냥 남자 여자끼리 온 사람 손들어 봐. 커플이 아니야. 사귀진 않지만 그냥 어, 어 여기 있네. 앞에 두 분하고 네. 아, 사귀지 않는데 온 커플이 세 분이야? 둘, 셋. 네. 또 없습니까? 또 네. 없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커플 잘 들어.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할 텐데 진짜로 남사친 여사친인지 아니면 썸을 타고 있는지 내가 구분해 줄게. 오, 네. 어, 궁금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네. 거 해당 안 되면 앉으면 돼요. 네. 단 둘이 영화나 연극 공연 보러 간 적이 있다. 네. 어, 있어. 둘 다. 자, 있으면 있어? 서 계시면 되죠. 그리고 서로 선물 챙겨 준 적이 있다. 아,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 아, 서로 선물 주고 받아서 다 먹었어. 오, 다 있네요. 있어요. 예. 아, 있어요. 네. 주변에서 어, 니네 둘 사귀지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 아, 네. 자. 이상입니다. 그거 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이요. 짰어? 아! 동시에 안 왔어요. 아니, 동시에 이러더니 왔더라고. 동시에 사인을 주고 갈 수 있는 중이 있거든요. 본인이 개그맨이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이 없이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요. 이 새 커플이 마무리해야 돼. 그렇게 끝낸 사람이 어딨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야, 나 오랜만이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이다. 아, 걔네. 나 혼자 서 있었어. 야, 저기. 아, 방송을 꼭 다시 봐야지. 저 코빅에 저희 남자 둘이 보러 왔어요? 둘이 보러 왔어? 오. 저 일어나 봐요. 아, 남자 둘이 보는 선수세요? 어, 네. 어, 둘이 마주 봐 봐요. 마주 봐 봐. 둘이 마주 봐. 둘이 한번 마주 보세요. 둘이 한번 마주 봐요. 그래. 이거야. 이렇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마무리를 줘야지. 박도 안 깨져. 박도 안 깨져. 오늘 관혼상제 마지막 여러분들 덕분에 예, 나는 이렇게 돼 버렸네. 예. 자, 채울 자, 최후 발언. 최후 발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잘 들어, 이 젊은 것들. 나 와이프랑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술김에 결혼했어.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 이거 여자친구 집에서 남자친이랑 서로 공부, 뭐 어려운 문제, 서로 모르는 거 배우자 하다가 서로 배우자 될 수도 있습니다. 오, 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 지금 투표해 주세요. 자 오늘 뭐 거의 역대급인데요. 자 뭘 선택해도 정말 아, 이상합니다.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오! 괜찮아요?